그런 사람하고 살아보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고 오라고 저보고. 근데 성매를 친구라면서요? 아 친구. 아, 혼자 사세요? 아니 그게 아니. 몇 년생이신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네. 나이를 소리지 마시고 얘기해. 그게 아니고 돈도 엄청 많은 옛날에. 돈도 엄청 많대. 돈도 엄청 많대. 아니 근데 그분이 혼자 계신 거예요? 혼자 있어요. 혼자 계시대. 엄청난 재산에. 형 이제 서울 와도 엄마 집에서 앉아도 되겠다. 나는 됐어. 야, 이런 질문지가 나한테 뭐가 가져갔어. 게스트 오면 같이 먹는 건데. 아, 또 형 예쁘게 해놓은 거를 하면 어떡해. 왜요? 오늘 게스트 같이 먹는 거예요. 뜯어 드시면 안 되죠. 아, 그 게스트 누가 하는데. 맨날 떡 하나 갖다 놓고서 맨날 뭐 하는 짓이야. 응? 얼마나 아, 요만큼밖에 없었던데. 얼마나 비싸다고. 요만큼 비쳤잖아. 아, 난 재훈이 형, 아, 신발 나이에 안 맞게 진짜 그런 거 신고 다녀갖고 하나 샀다, 형. 아유. 사준 거야? 오. 어? 형, 뭐야, 형 나이엔 이런 거 신고 다녀야지, 운동화를 신더라도. 갑자기 왜? 갑자기? 갑자기 왜 줘? 생일 선물이야, 뭐야? 뭐야? 갑자기 왜? 뭐야? 갑자기 왜 줘? 생일 선물이야, 뭐야? 너 네가 이제 나한테 고마운 주는 걸 아는구나? 생일 아직 모르는데? 먹었는데 이제 요즘 어? 김전형이? 이제 좀 컬러스. 아야, 가봐. 마음에 드는 거야. 가봐. 신발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뭔데 그게? 몰라. 갑자기 이걸 왜 주는 거야? 아니 이 메이커에서 이것도 이거 향수 회사 아니야? 형 옷이 제일 비싸, 신발하고. 아, 그래? 이거 비싼 건데? 향수도 비싼데, 이거? 향수도 비싼데, 이거? 좋다. 형, 가장 형 나이에. 야, 왜? 이거는 삼백아냐, 문수가. 이거는 삼백아냐, 문수가. 뭔 소리야? 문수. 이거는 삼백아냐, 문수가. 뭔 소리야? 이거는 문수가 300이야. 300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맞을 것 같은데? 엄청 큰데? 야, 이만큼이나 뭐. 너무 큰데? 야, 이거 뭐야? 너무 큰데? 야, 이건 산 게 아니고. 받은 거야? 잘못 오다 해가지고 잘못. 그런 거 아, 이건 너무 크잖아. 너무 크다, 너무 아, 이건 너무 크잖아. 너무 크다, 너무 벌써 반품하게. 아니야, 가만있어 봐. 반품하기. 나 말아. 교환학교 사이즈 봐봐. 나 봐. 근데 이거 왜 했는데? 이거 이유는 좀 알아야지. 얘는 뭐 꿍꿍이가 이렇게. 아, 뭔데? 꿍꿍이는 없어. 그냥 나 형이, 300인데. 형이 추천한 거. 야, 뭐 갑자기 이거 왜 300이야? 아, 나봐, 알았어. 이게 너가 왜 300이야? 저거 그럼 빨리 저거 해야 돼. 저거. 이거 신으면 안 되지, 그럼. 빨리 교환해야 돼. 진짜요? 왜냐면. 그래. 아, 이거 너무 커. 야, 이거 발이 누가 봐도 이만큼. 야, 저. 와, 형. 됐어? 아 진짜 살려면 좀 똑바로 살아. 선물을 주고도 욕을 먹냐? 제가 양주 선물 드렸어요 형님. 먹다만 한 거잖아. 비싼 거라니까. 아니 동엽이 형이랑 먹다가 맛없어서 와인 먹기로 하고. 맛있는 건데. 많이 남았어. 이만큼 남았어 우리가 먹다가. 15만 원어치. 먹다가. 15만 원어치. 알았어. 아니 고맙다고 해야지. 괜히 어디 싸구려 양주만 먹으면서. 아니 그 진짜 너무 등값 비싼 거잖아 그거. 비싸구려. 내가. 응? 왜? 그런데 어떻게 해명해? 왜? 그런데 어떻게 해명해? 이번에 구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누구죠? 아니? 아 약간 그 성격이 있으신 분들이네. 아 저 급하게 계속 두 번이나 누르시네. 아이고. 아이고 저희 집입니다, 선배님. 얼굴 좋아졌네, 상민 씨. 네, 저 오늘 오신 분들이 가진 자.
아, 가진 어떤 걸? 네, 가진 자. 아, 어? 가진 어떤 걸? 네, 가진 자들을 모셔. 가진자? 가진자? 네, 가진자들. 뭐 가진자? 자, 예. 네. 박중근 선수입니다. 정말 탁형이 부러울 만한 걸 갖고 계십니다. 뭐가? 내가 어떤 걸? 그러니까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여유가 그치. 여유를 아. 가진 자. 아. 여유를 아. 가진 자. 아. 여유를 가진 자. 아. 그러니까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여유를 가진 자. 아. 여유를 가진 자. 아. 여유를 가진 자. 아. 그리고 이혜정 선생님은 저희가 정말 예. 존경해야 하는 분입니다. 예. 맞아요.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예. 맞아요. 어려움 속에서 다시 살고 어려움 속에서 또 다시 사시고 네. 사실은 이제 그만하자 하고 뛰쳐나가도 되는데 또 사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세요. 네,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혜정 선생님 1000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으며도 아직 결혼 생활을 가진 자. 야. 네. 소문이다. 지금도 아,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시고. 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럼 이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안 해요, 저는. 아, 네. 여기가 먼저 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왜? 잘 이혼하게 생기지 아니, 근데 정태. 네. 네. 넌 아, 스케줄이 꼬여서 온 거야? 아니면 잘못 온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스케줄이 꼬여서 온 거야? 아니면 잘못 온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오정태 씨는 이 외형에도 불구하고 어여쁜 아내를 가진 자. 아. 잘생겼습니다. 이혼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혼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사실 재훈이 형 이상형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돈 많은 누나가 이상형. 돈 많은 누나가 이상형. 일단 이름부터 금이잖아요. 아, 지금 금이네요. 금을 주겠다. 아, 어, 금을 주겠다. 어. 금을 주겠다. 자리가 여기인데 계속 꼭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 안 돼 있는 거야? 원래 앉아 있는 내가 앉으세요. 왜 아니 왜 아니 지금 시작부터 지금 아니 매미예요? 매미라고 매미라고 이렇게 있는 게 어울리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울리잖아. 왜 자기 자리를 놔두고 왜 올라가? 이렇게 있으면 붙이 나잖아. 아 붙이가 나. 붙이 나잖아요. 아,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박중금 선배님은 예. 한강뷰 집은 기본이고요. 수입 가구 인테리어에 옷방이 무려 4개입니다. 샤땡, 에르땡, 루이땡, 시시때때로 언박싱을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시죠. 아... 오늘 입으신 옷도 비싼 옷인가요? 뭐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뭔 시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발톱이 은으로 돼 있어요. 발톱이 은이 아니야. 발톱 잠깐만. 은 컬러. 발이. 저게 진짜 실버겠어요. 아, 아니. 쇠야, 쇠. 쇠야, 발이 쇠. 아, 저기 터미네이터. 은이에요. 실버, 실버 발톱. 야, 실버 발톱. 아, 네. 좀 많이. 아니, 나는 강남 잘 안 나가는데 강남 길거리에서 그 스포츠카를 끌고 아침에 네. 고급차를 끌고 오셔가지고 네. 커피에 뭐를 꼭 드시고 오신다고. 아, 근데 그러니까 늘 드시는 티가 있구나. 아, 항상 네.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요. 아, 뭘? 나 프라푸치노 먹었어. 커피. 커피. 아, 카페라떼. 그 커피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하루에 한 잔. 아, 이거 하루에 한 잔. 아, 이거 아, 이거 누가 불바지 에서 카프라떼 사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도 마셔요. 아니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아, 괜히 내 커피. 우리 때문에 입맛 버리면 안 되니까. 아. 두 개 드세요. 예, 형님 저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뭐 한없이 많잖아요 돈이. 돈이요? 갑자기 느닷없이 바로 집중된 거. 근데 그 얘기 들었거든요. 친정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사회에. 아, 저요? 네. 어, 네. 네, 네, 그랬어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속받을 수도 있는 재산인데. 네, 네. 다 환원을 하셨잖아요. 재훈이 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사회에 환원하실 수 있는. 무심초사. 나는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이쯤 준비하셔야 돼요. 사회에 환원하고. 환원하시고. 야구르지용. 미리 그때 그 기분을 좀 재훈이한테 얘기를 좀. 정직히 말해야죠. 네.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놓고 가셨는데 엄마가 거기다 더 좀 보태서 더 좀 하겠다라고 하셔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게 유지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랬으니까 저희는 포기하고 있었죠. 이제 그랬는데 뭐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정말 정직히 말하면 엄마가 또 그만큼의 당신의 몫으로 된 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땐 그만 좀 하지. 그만 좀 하지. 정말. 신문에 한번 났으면 됐지. 뭐 자꾸 뭐 날라고 그만 좀 하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럴 수 있죠. 정직했어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네, 근데 뭐 정직한 표현이고. 만약에 환원하신다 그러면은 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환원하시겠다 그러면. 제 허락 없이는. 제 허락 없이는.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멘트를 하면 아버지 멘트는 시멘트. 우르 돌려. 자, 좌로 돌려. 근데 사실 우리 중에 부팅하는 사람은 없잖아, 돌싱포맨. 부팅가 좀 아, 우리 쪽에는 없죠. 그래서 뭐 부티는 부티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재훈이 형 귀티가 나죠. 형은 부티가 아니고 귀티가 아니고 날티지. 부티가 아니고 귀티가 아니고 날티지. 부티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날. 날티. 야, 날티는 나는 게 어때? 니네 무슨 티야? 니네는 왜 싼티나고 빈티나고 넌 뭐야? 전 촌티나. 내가 촌티난다고요? 아, 촌티는 형이지. 준호는 싼티지. 형이 싼티지. 난 싼티지. 형 여기 지저 입고 이럴 때 완전 싼티 났었어. 그건 잡티. 빈티, 싼티 난 뭐라고? 형은 노티. 야, 너는 저기 이티 이티 좋냐? 아우, 이 남자들 진짜. 오정태 씨는 부티난다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외모 때문에 생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아, 저는 엄청 많죠. 아니, 저 이제 서울에 처음 상경했을 때 서울역에 거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노숙자들이 있죠. 깜빡 놔두고 막 있더라고. 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서울 딱 올라왔는데. 하고 1,000원짜리를 들고 내가 도와주려 했더니 그 거린이 나를 보고 카이! 네 자리에 지금 카이! 네 자리에 지금 왔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됐었어요. 자기 빼는 거 알고. 그리고 개그맨 되고 이제 박준영 형이 같이 행사를 갔거든요. 갖고 공항을 딱 갔어요. 공항 갔는데 수학여행 팀이랑 마주친 거예요. 막 함성소리 들고 갖고 준영 형이 저보고 야, 너 진짜 너도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그 많이 하고 좀 인기 있습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딱 외치더라고요. 저를 보고. 야! 옥동자 판화했어! 야! 옥동자 판화했어! 옥동자 막 이런 거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네, 우리.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날티, 싼티, 빈티, 노티 중에 남자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날티, 싼티, 빈티, 노티 중에 남자가 한 명 있어야 돼요. 아, 어떤 티가 좋습니까? 날티, 싼티, 눈티, 빈티까지? 자,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싼티, 날티, 빈티.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임티, 노티. 싫으셔도. 저 같은 경우 차라리 노티가 난 것 같아요. 나 노티가. 나 노티가.
노티? 노티? 쌍티도 싫고 빈티도 싫고 날티도 싫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나는 싼티 빈티를 싫어해. 아, 싫어요. 아, 빈티 싫어. 그러니까 차라리 노티는 좀 잘 닦아주면 되잖아. 그죠? 관리만 관리만 하면 다시. 날티는 날티는 몸에서 배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몸에서 배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귀찌. 귀찌라고 귀찌. 그 사람의 멘탈,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이런 데서 그렇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 그냥 먹튀로 하면 안 돼? 아니야. 먹튀로 해야 돼. 저는 그냥 그래도 산티가 날 것 같아요. 산티가 나요? 네. 아~ 산티가 산티가 산티라는 사람은 뭘 좀 채워주면 고마운 줄이 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채워가면 되니까. 근데 빈티도 약간 같은 계열이잖아요. 아니요, 싼 건 이제 좀 높은 걸 입히면 되지만 빈티는 네. 높은 걸 입혀도 그걸, 비어보인다. 네, 그냥 비어보인다. 근데 저는 날티라는 건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날티. 날티가 좀 골치 아프다. 아니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티예요. 그 날티는 그 아까 얘기된 생활 습관을 생각이나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날티는 그냥 날아가게 둬야지. 잘생기고 날티 나는 건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가둬야 돼. 굉장히 극단적이십니다. 사람 세월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았어요. 나 정말 누나 덕분에 감옥 한 번 안 잘생긴 것들 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 우리가 누가 탁재훈 씨가 잘생겼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잘. 그래 되게 좋아지셨어. 준호 씨가. 실제로 보니까 잘. 그래 되게 좋아지셨어. 준호 씨가. 실제로 입놀이. 쟤는 얼굴에 손을 많이 댔어요. 아 진짜? 쟤는 얼굴에 손을 많이 댔어요. 아 진짜? 원수의 손을 많이 댔어요. 너 밑에 막 뭐 하고 아 눈밑 지방 제거야. 그리고 막 하잖아. 그래도 성형 수술한 거 티난다. 예전에 왜 잡지 같은 데서 아니요, 이렇게 네. 보잖아요. 그때는 좀 짜드른 얼굴이었잖아요. 짜드른 근데 지금은 뭔지 모르게 이렇게 편편해져서 연애하니까. 네, 근데 와서 보니까 더 편편해. 그래. 아, 감사합니다. 네, 좋네. 네. 요새 좀 연애를 하니까 약간 좀 맞아. 그만하라고. 조금 피곤. 아, 그런 예찬문자라고. 근데 우리 정태 씨는 그런 예찬문자라고. 가수지. 가수가 이렇게 웃겨요. 컨츄리 꽂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컨츄리 꽂고. 기타 들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거 그죠? 네, 그랬었죠. 근데 왜 이렇게 웃겨요? 아니, 제일 웃기는 애들이 그런 치면은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하나가 그냥 여담이에요. 다 필요 없고 너무 재밌다고.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오라고 저보고 근데 친구라면서요? 아 친구 아, 혼자 사세요? 아니 그게 아니 몇 년생이신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네 나이를 소리지 마시고 얘기해 그게 아니고 돈도 엄청 많은 옛날에 돈도 엄청 많대 돈도 엄청 많대 아니 근데 그분이 혼자 계신 거예요? 혼자 있어요 혼자 계시대 엄청난 재산에 형 이제 서울 와도 엄마 집에서 앉아도 되겠다. 나는 됐어. 야, 이런 질문지가 나한테 뭐가 필요했어? 나한테 뭐가 필요했어? 이런 질문지가 나한테 뭐가 필요가 있어? 문제가 나한테 뭐가 필요가 있어? 섭섭치 않은 봉투도 필요 없네. 예, 네, 질문해봐야. 근데 친구 싫어. 질문, 그러니까 몇 년, 제가 몇 살인지는 알고 몰라요. 보더라도 모른다고요. 아니, 나이를 계속 미상으로 아니 남겨. 어차피 이렇게 가는데 나이가 뭐 중요해요? 아 그래도 몇 살의 생일인지도 알고 그런 거는 뭐, 크게 우리보다 어리잖아요. 이게 뭐 크게 많이 어리지. 이거 맞출 거예요, 안 맞출 거예요? 여기 맞출 거예요, 안 맞출 거예요? 야 너 같으면 지금 저걸 맞출 정신이 있겠니? 크게 나이 차이도 안 난다는데. 나한테 딱 하루만 주세요. 예. 상민아, 위스키 좀 갖고 와. 야, 이걸 맞추. 아, 이거를 맞춰야 되나. 아, 근데 재훈이 형이 여자 앞에서는 또 이렇게 안 해.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옛날에 언더 식당에서 고깃집이었는데 내 옆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셨어요. 근데 아, 제가요? 네, 네. 네. 모자 이렇게 쓰고 네.
네, 모자 이렇게 쓰고 네. 이렇게 안경도 안 썼어요. 네네. 그날은 그렇게 하고 뭐 나랑 크러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끼고 왔는데 어떤 여자랑 앉으셨더라고. 항상 여자랑. 근데 어떤 여자랑 앉으셨더라고. 항상 여자랑. 항상 여자랑. 근데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제가 제 여자가 아니니까 아마 재밌게 했을 거예요. 거기까진 모르고 저 여자가 돈이 엄청 많은가 봐. 저 여자가 돈이 엄청 많은가 봐.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강동원으로 본다고요, 아내가? 네, 아내가. 어. 네, 아내가. 그럼 뭐 기술을 썼습니까? 강동원으로 본다고요, 아내가? 잠깐만요. 그럼 뭐 기술을 썼습니까? 아, 스킬을 좀 쓰죠. 저는 이제 외모가 부족하니까. 어, 스킬이 있다고? 아, 나 진짜 개그맨이다. 이거 정태야, 너 야. 죄송한데 이거 지어내면 안 됩니다, 이거. 아, 정말 이거... 제가 성공한 것만 얘기해. 아니, 그 꽁트 때 했던 거 말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정말 겪었던 거, 아, 성공했던 거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 있어야죠. 근데 형님들이 이게 다 아는 거네 하고 실천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 왜? 실천을 해야 아는 거예요. 자, 두 분이 지금 계신데 검증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네. 과연 이게 과연 여성분한테 이게, 네. 이게 합당.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여자가 웃겼다. 그러면 형님 같은 경우는 야 웃기네. 오 웃겨서 개그맨 같아. 오 웃겨 웃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표정으로. 어, 표정. 표정으로. 어, 표정. 어떤 표정? 어떤 표정? 그 표정으로? 어떤 표정? 그 표정으로? 야, 내가 너처럼 생겼어야지 그렇게 표정을 하지. 야, 내가 너처럼 생겼어야지 그렇게 표정을 하지. 야, 표정으로 그분한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성은 뭔 얘기를 할까 하면서 그 표정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표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야, 재밌다. 선생님 눈이 갈색이네. 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 선생님 눈이 갈색이네. 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가까이서 볼 때 그러면 눈을 보잖아요. 제 눈을 입술을 좀 위로 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눈, 입술을 좀 위로 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눈, 뭐 이렇게 뭐 눈에 뭐가 뭐가 있네요. 정비대 한번 뭐가 있네요. 정비대 한번 정비대 정비대가 해. 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나 왜 여기 앉았어? 아니 눈깔 색깔만 볼게요. 눈깔 색깔. 아니 눈깔 색깔만 볼게요. 눈깔 색깔. 눈깔 색깔이 뭐예요? 이런 이런 식이라고 얌전한 척 해야 되는 게 정말. 그 여자 이성이 다가옵니다. 그거는 깜짝 놀래거든. 그건 네 와이프잖아. 또 안 되겠다. 아니야. 얘는 한 명 자기 와이프 얘만 뜬 거야. 아 정말 인터넷을 보고 알게 된 건데 상대를 꼬시는 표정이라는 게 있대요. 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눈썹을 올리고 눈은 동그랗게 뜬다. 그리고? 이건 놀란 거 아닙니까? 주사 맞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은 무조건 웃고 있어. 입은 무조건 웃고 있어. 치아는 보이지 말고 입꼬리만 하늘 높이 올려. 그리고 응? 왜?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고. 이거 됩니다. 이거 됩니다. 책으로 하는 연애. 선수다. 야. 근데 이게 표정으로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형님. 한번 써보고 봐요, 형님. 표정으로? 아, 이거는 인정 못 하겠어. 야, 뭐, 야, 잠깐만.
야, 야, 니네 잘 들어. 네. 모든 상황을 열어두자고. 아, 네. 아 열어두자고. 아, 다 열어두자고. 야, 아니면 덮으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모든 맞아, 맞아. 열어두자. 예, 그러면 제가 최고의 스킬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형님? 뭐요? 최고의 스킬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형님? 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로 가야 돼요. 이게 아, 심리로 어떻게? 그러니까 아, 뭐 이성이 웃거나 좀 이렇게 나를 보고 웃었다. 호감 있게 버텼다. 네, 웃거나 뭐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이때 작업이 들어가야죠. 바로? 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너 나 좋아하네. 바로 얘기해야 돼. 너 나 좋아하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이 어이없어 또 웃잖아요. 너 봐. 너 나 좋아하네. 계속 볼 때마다 너 나 좋아하네. 좋아하네.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그 가스라이팅이네. 뭐. 네, 좋아요. 그러면 그녀의 뇌가 생각을 해요. 계속 좋아하네, 좋아하네, 좋아하네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그녀의 뇌는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여자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검찰에 기소됐어요.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성공한 거예요. 이거는 형님 이런 거 실천을 해야 돼요. 아니, 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좀 하자. 아니 그게 그러면은 상대가 누구든 괜찮아? 아니죠. 소개팅 자리나 좀 이런 아, 뭐 아무나 자리죠. 뭐 아무나 그런 뭐 연상 연하 뭐 이거 안 돼? 안 돼. 그리고 형님을 내가 봤을 때 하나만 알려드려도 돼요? 형님 형님한테? 형님은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고? 말이 많다고? 말이 많으면 이게 연인으로 안 돼.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연인으로 안 된다고? 단둘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형님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좀 제가 많이 썼거든요. 내가 잠깐만 살다 쟤한테 내가 쟤한테 내가 너보다 연애 내가 쟤한테 야 내가 너보다 연애를 했어도 더 했고 들어봐 일단 들어봐 야 너 경륜 뿌리고 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인마 여자친구가 650명이었어, 임마! 그건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들어봐. 아니, 들어봐. 이게 말이죠. 들어보고. 내 전적하고 얘를 결혼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제가 재혼을 해야 되잖아, 재혼을. 그러니까 뭐,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나 봅시다. 형님, 저 아내 말고 만난 여자가 없어요. 아, 진짜? 아내 말고 만난 여자가 없어요. 아 진짜? 내가 몰라. 저 최고가 뭔 줄 알았어. 아 미치겠다. 아니 작가가 연애의 고수래요 내가. 아 나 몰라. 야, 왜냐면 지금 아내가 너무 미인이니까 연애의 고수인 줄 알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나 없어 없어 여자 없어. 없어 없어.